자, 두 분이 카카오뱅크의 대안주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공통적으로 대출시장 확대를 살펴봐야 된다.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 고려신용정보 한 분, BNK금융지주 한 분 이렇게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카카오뱅크의 대안주로 고려신용정보와 BNK금융지주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각각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네, 고려신용정보인데요. 고려신용정보요? 네, 글자 가운데 신용이 들어갑니다. 네. 게다가 이 회사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채권 추심이죠. 그렇죠. 좀 저희가 과거 좀 꼰대 마인드로 생각하게 되면 좀 무시무시한 회사.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와 달리 요즘엔 채권 추심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네. 그런 쪽에서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믿고 싶고요. 네. 근데 국내 1위 채권 추심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신용조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갖고 있는 가장 제가 보기엔 강점이 전국 네트워크만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또 정보를 취합하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력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물론 은행원이었지만 가장 업무 끝나고 나서 하는 네. 일이 그거였습니다. 저 카드 소액 연체자들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뭐 10시는 금방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채권 추심이 위탁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위탁하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또 채권 추심의 영역도 넓어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그런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13배 수준 정도가 되는데 올해 성장 흐름들까지 따지게 되면은 아마 한 10배 초반 정도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성장세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이어가는 변화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배당 한 3%대 수준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떤 약간 좀 소외된 영역 쪽에서 부각을 받는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내에서도 특히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를 기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하나 뭐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과 같이 약간 또 성장하지만 소외됐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금융주들 중에 오히려 이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이 최근의 추이를 봤을 때 고려신용정보가 오히려 대출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오히려 금융주 안에서 고려신용정보를 숨겨져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고려신용정보 말씀하신 채권 추심의 거의 강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게 되면서 채권 추심은 분명히 외주가 나오게 될 거고 고려신용정보 충분히 되게 좋은 종목으로 보면서 투자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그럼 바로 김명수 PB님의 BNK금융지주도 들어볼까요? 네. BNK금융지주는 아시다시피 부산행 경남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렇죠. 되게 편하실 텐데요. 그 지방은행의 마트형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산은행도 굉장히 큰 회사였고 경남은행도 마찬가지 큰 회사였는데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서 지방은행, 그 전북은행 JBL금융지주가 하나 있고 DGB금융지주가 있죠. 이번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좀 각각 봤던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은행 중에 1위를 했고요.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만 4천억 가까이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했다라고 공시가 돼 있는데 이건 사상 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순이익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때 BNK 캐피탈 그리고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등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룹 실적 가운데 비은행 부분이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비은행 계열사들의 약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은행이 일단 큰 일을 했죠.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 은행 이자 마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에도 증권 열풍,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던 투자 열풍으로 증권과 자산운용에서도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은행 부분에 대해서 금융지주 회장에서도 비은행 지주를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게 이번에 굉장히 빠른 성과로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보다 지난해보다 대략 30% 이상 많이 증가했고 네. 이런 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자본 적정성과 수익성 등의 지표도 잡았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어서 BNK금융지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BNK금융지주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지방은행 쪽, 여기서 특히 비은행 계열사 등을 갖고 있는 DGB금융지주라든지 이쪽을 조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가 넘어가고 내년까지 가면은 분명 이자 그 금리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된다면은 은행주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거기서도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이 보이는 이런 지방은행 앞으로 지금 시중은행 4대 은행이라고 평가하는 시중은행은 아직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많이 크진 않지만 지방은행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금융지주 중에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이 보이는 BNK라든지 DGB 쪽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하반기 투자 방향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네. 대안주로 지방은행에 있었던 BNK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명수 PB님은 BNK 금융지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주의 개념으로 하지만 지방은행에서 성장세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금융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BNK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지방은행 쪽이 훨씬 더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저평가인데 더 저평가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의 네. 눈길이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네. 이제 또 BNK보다 이제 DGB가 살짝 더 좋은 이유가 배당 수익률이 요만큼 더 좋고요. 아, 배당이? 네. 하이투자증권이 요만큼 더 실적이 더 나옵니다. BNK 투자증권보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 무게는 실리되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주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모아가자. 이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NK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 한번 시청자분들이 비교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김명수 PB님께 BNK 금융지주의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들어볼까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780원이었습니다. 지금 7,800원 아래라고 생각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 7,800원 아래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목표가 9,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7,2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이런 지방 금융지주들, 지주사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 한번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고려 신용정보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한때 금융주는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에서 같이 움직였을 때가 네. 가장 주가가 좋았었는데 그 이후 어떤 시장에서 변화가 좀 차익 매물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오다 보니까 한 9,000원대 초반 좀 넓게 잡아서 이 부분에는 그래도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한 9,300원대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11,750원대가 있는데 실적 기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한 12,000원대 근접까진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8,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분께 오늘 시장의 전략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뭐 좀 대비해야 될까요? 네, 살짝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선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이 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으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수 PB님은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덕분에 이번에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 한 주입니다. 하지만 긴장하면서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고 종목 분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